뭐 없나요? 열심히 우리 둘 다 텐션 아, 올려가면서 숨바빠까지 했었는데 네. 오늘 좀 여러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형님들? 아이고 네? 네? 영어 목이 아프다 진짜로 아니 외지랑 전화 한번 해봐 그럼 전화 연결 한번 해봐 아이고 우리 또 꾸러기가 우리 또 아닥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 꾸러기 아닥에 또 감사하고요 와 또 아닥에 감사드립니다 아다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다이도 감사합니다. 전화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다이도 감사합니다. 외질의 선택이 달렸다.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다 왔어. 야, 너 오늘 갈 거야? 내일 갈 거야? 그거 몰라. 내일 가! 모르겠대요. 아니, 맛있는 거 사줄게. 내일 가. 다 왔대, 다 왔대. 여러분들 있으니까 팬으로까지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막말로 지혜님 걸로 켜서 같이 둘이 배그해도 되겠고. 아, 나 배그 안 한다니까. 방금. 진짜로? 나 진짜 안 해 이제. 진짜 야 뭐야? 뭐 다짐했어? 용도 너무 많이 먹었어, 솔직히. 아니 컴퓨터 세댄 건 맞아요, 여러분들. 아니 만약에 할 거면 나는 저만 가서 하고 용모 방송 하고 있으면 나 그냥 같이 끼어서 꼭사줘 하면 되잖아, 마이크 해놓고. 아 그럼 되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외질도 안 할 걸 방송. 아이 그러면 나 혼자 해서 뭐해 여러분들 아니 만약 직구 형 한다 그러면 아 직구 형 안 해 오늘 뭘 오늘 안 넣는 거야 배그 그거 얘기하고 하기로 했어 그냥 아이 내 왔대 여러분들 그냥 밥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뭐 PC방 가서 해도 되고 뭘 또 술을 먹었으니까 여러분들 소윤이가 맨날 배그해 아 진짜로? 새벽마다 맨날 다음에 아 그러면 다음에 듀오 할 때 저 껴주세요 근데 나 못해 잘 못해 아,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직구 형한테 물어봐. 오늘 하는 줄 알았지. 아니, 안 해. 이 형 안 해, 오늘. 확실해? 확실해. 내일 여러분들 그거 있더만요. 소수희 대표님이 그 내일 그 내신가? 배그 그 1등 하면 5,000개. 세판 그거 돌린대요. 진짜. 내가 거기 절대 웃음 못하지. 눈길이 나 뭐 다 나오는데. 안 해서 감사합니다. 아, 직구 형이랑 그리고 여러분들 두 분 있는데 나랑 직구 형이랑 방송 때는 뭐해요, 여러분들? 아이 그건 아니지 마지막 경기에 종종을 걸었는데 정인종 맞췄잖아 그래 얘들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이대이 팀배 이대이 팀배야 배가 재밌긴 해 할 거 없을 때 하기는 진짜 좋은 게임이 배틀그라운드예요 배틀그라운드 아이 오늘은 여러분들 내가 쎄 지혜님 오늘 마무리하는 게 맞아 그래 맞아 맞아 그래 맞아요 근데 뭐 그 후 뭐 철근님, 쟤는 내일 가면 뭐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아예 아닥에 또 우리 아닥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팀배를 못하는 게 뭐냐면, 난 스타를 너무 쉬었어요. 의미 없는 경기야. 만약에 뭐 김태경, 김우다면 모르겠지만 김태경 박수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걸 못하지 얘들아. 아니 뭔 배. 쫄았습니다. 저 모딩입니다. 저 연습을 안 했잖아요. 아 오늘은 끄고 셋이 놀아. 그래, 아 솔직히 말해. 아 내가 내가 왜 그런지 알아? 왜? 외치랑 더 있고 싶어. 네가 뭐야 이 개새끼가. 아니 왔으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는 거야. 각시장에서 회 좋아하잖아. 저번에 철근이 나 회 사줬잖아. 알았어 가자. 아 진짜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끼리 PC방에서 셋이 어제 그 PC방 가자 하더만 쟤니. PC방 가서 셋이 배그하고. 근데 네 명 맞춰야 돼. 그 아침 차 타고 가. 도와 불러. 배그해? 도와? 할 걸 여자들 다 해. 아 진짜 여기 애들? 네 명 맞춰야 돼 무조건. 아 세 명은 안 돼 원래? 세 명이라 하면 한 명을 랜덤 매칭 잡혀. 아 그래서 근데 그거 팀킬도 가능해요? 팀킬도 가능하지. 아 진짜 그러면 한 명이 와서 똥 싸면 안 되겠네. 아니 근데 서윤이랑 같이 하면 되냐? 서윤 방송 킬러 해.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게 실력을 맞추려면 어차피 여기서 할 거야? 아니 PC방 가서 해야지 그러면. PC방? 아, 여기서 해도 되고 방송 끄고 아니 네가 방송 켜고 우리 저방 가서 할게 컴퓨터 아 됐어 방송 꺼 무슨 방송을 켜고 해 자꾸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맞아 방송은 그래 그게 맞아 맞아 여러분들 뭐야 그 최고님 쟤는 방송 안 켜고 아쉬워서 그래 보고 싶으니까 볼 날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아 멋있어 우리가 내일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난 내년에 가요 엄청 저도 거. 내년에 가요 여러분들 우리끼리 좀 맞춰보고 나 너무 못해 여러분들 내가 일단 물어볼게요 지혜한테 지혜야 너 얼마나 걸려?
10분 걸려? 어, 야, 너 오늘 갈 거야? 내일 갈 거야? 이거 지금 빨리 정해줘야 돼. 아, 내일 가자 해. 예. 배그 배그 하면 내일 가고 배그 안 하면 오늘 간다고? 배그 해, 배그 해. 아, PC방 가서 해.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알았어, 알았어. 어. 아니 배그 해봤어, 안 해봤어? 나 해봤죠. 집에서 연습했죠. 아니 근데 여러분들. 어. 그 눈길이 말고 뭐 월매님이나 그런 사람들 뭐 그 해외 그 스트리밍 하는 사람 배그 프로게이머 걔 누구야? 프로게이머 그림즈인가? 여포메타 창시자 그레임인가? 어. 걔가 훨씬 더 잘하는 거 맞죠? 아니 근데 여러분들 하고 싶은데 그림즈. 내가 왜 이거를 두대 맞추려고 하냐면 사양이 안 돼서 렉 걸릴 수가 있어. 아니 얼마짜리 문제? 아 여긴 되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컴퓨터 두 대 더 시키려고 하는 거야. 저기랑 여기랑. 어. 되는데 방송 키면 렉 걸릴 확률이 높다니까. 그래서 내가 어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들. 스타용이에요 다. 배그는 사양 좋아야 되잖아. 배그 연습하려면 무조건 자기 집에서 해야 돼. 어. 그게 홈버프가 진짜 엄청 어. 심해. 왜냐면 144Hz도 그렇고 마우스 감도도 틀리고 어. 너무 달라. 아니 철근님 아니 막말로 왜 지금 아니, 여러분들 아니, 나한테 지나라는 거예요? 어. 아니 외지 방송 켜서 해 그럼 여기서 그럼 밥은 못 먹잖아 또 시켜 먹어야 되잖아. 아 문정도 왔으니까 맛있는 거 내가 사주고 그건 다음에 합숙 때 합숙 같은 거 하게 되면 그때 할게. 내가 컴퓨터 세팅 맞추는 거. 어 나한테 지나리 아니 개새끼들아 갑자기 그래 어이가 없네. 아니 그래도 왔으니까 뭘 또 시켜 먹어 그럼 맛있는 거 못 먹잖아. 어 오늘은 그냥 야. 보내주고 다음에 세팅 다 되면 그때 와서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지금 내가 볼 때 자기 어. 지금 방송하기 싫어서 힘들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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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그러면 해. 그리고 나는 이제 바로 옆에 PC방 가서 핸드셋 끼고 할게. 외지 족구랑 아니, 나는 좋은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니, 방송이 아니라. 하지마. 그래도 철구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아 그럼 야간 켜 씨발. 아, 외지 걸로 먹방 켜. 아니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 아, 외지 걸로 먹방 켜. 걔는 지금 배고 한다니까. 응 아니 나는 내 마인드 먹고 배그하자는 거지. 아니 애들 지금 마인드는 뭔지 알아? 뭔데? 우리 먹방만 하고 또 배그 방송이라 또 한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어 아니 뭐야.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되면 이제 숙소 하면. 오늘은 그리고 우리 또 철근님 문정도 왔으니까 내가 맛있는 거 또. 안 사줘도 돼. 아니 다 줄게. 아, 왔으니까 먹어. 저 먹어 그냥. 아, 나 먹는 거는 별로 욕심이 어, 없어. 회 좋아하더만. 어. 아 야방 켜 그럼 외지 걸로 야방 켜서 먹방하자 우리 셋이. 그건 괜찮잖아. 아이 됐어. 어. 이걸로 켜. 아니 나는 그 상관없고. 아 난 몰라. 난 제의했는데 이 사람이 거절했어. 이 사람이 욕해. 아 맞잖아. 아 나한테 지랄했어요 여러분. 나 여러분 이렇게 어. 할게요. 배그는 안 돼. 우리 여기서 배그하는 건 오바야. 다음에 이거 되고 완벽할 때 해야 재밌지. 어. 다시 가라고 얘들아. 배그? 어제도 2시간 런. 아이 여러분들 진짜 방송은 어. 무조건 1시간 반에서 2시간 안에 떠야 돼. 콘텐츠는 2시간 넘어가면 돈과 텐션 떨어질 거야. 할 말 소재도 없어. 어 여러분들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다음에 길게 할게. 뭔가 긴 콘텐츠 하면은 다음에 하면 되지. 근데 방송 하라니까 그냥. 개심 레전드 콘텐츠 떠올랐어. 뭐? 내가 컴퓨터 맞춰놓을게. 철구 연보 외지 역캠 합숙 콘텐츠. 배그 압수 콘텐츠. 그러면 역캠이랑 역캠이랑 아 진짜 아 누구든 그것도 한 재밌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배사관 배그 아니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심해봐요. 왜냐면 저는 진짜 오늘 진짜 여러분들 저는 부산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어가지고 나 가려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면 그러면은 여기서 외지 방송 켜. 아, 됐다. 우리 둘이 저기 찢어져서 해. 아, 나도. 아, 나도 내 방송 안 켜. 배급, 아, 그니까, 지혜님 걸로. 그니까, 우리. 지혜님 방송 안 켜려고 그래. 아, 그래? 아니, 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그래, 솔직히. 나 진짜라니까, 나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지. 나는 진짜, 나 누나 문자 보여드릴게.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보여주면 알아. 아니, 이거 왜 보여줘? 아, 난 못해서 아직 보여주고 싶지 않다니까. 난 못한다니까 여러분들. 지혜님이 알아야지. 그럼 야방 먹방만 하고 끝내자. 그럼 야방 먹방하자 외지 걸로. 아 그럼 끝. 아, 인정? 아 왜 자꾸 방송 키라고. 아 그래 씨발 그만해. 아 그래. 그냥 먹긴 했어 우리. 그래 여러분 좀 편하게 먹시다 먹을 때. 아 맞아 그것도 맞아. 지금 생각해 보면 좀 편하게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 네가 지금 그냥 방송만 하면 모두가 편안해져. 아, 안 돼. 아, 그래도 문정도 왔는데. 아, 더 있고. 아, 개탕이야. 아,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진짜 개리 지갑 간과를 잃어가지고 개새끼가.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나 원래 할 거 있었는데 연기시켰어. 아, 그래, 빨게. 철근님 문정도 왔는데, 여러분들. 맛있는 거. 아, 야방에 여식 걸로 먹방에. 아, 옆방이들이 많이 싸줘요. 대신 좀. 아, 편안 많이 해주고. 아, 쟤님 오면 물어보자. 아, 물어보고 만약에 지가 아, 내 방송 안 켜서 그럼 뭐 끝나 더 끝내는 진짜 왜지 외지 선택하는 거야? 지가 어, 만약에 방송 안 낀다 그러면 어, 끝내는 거예요. 어, 진짜 여러분들 외지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녀의 선택. 외지 그녀의 선택. 케빈 봉지 봤어요. 어, 여러분들 어, 봤어 봉지 봤어. 아까 어, 내일 그거 내일 좀 스토리 텔링 되겠다. 어. 이거 배그. 내일 딱 정해. 원래 방송했으면 나갔어? 나갔지. 누가 그러니까 어떤 거야? 방식이 뭐야? 방식 그냥 솔큐 그냥 솔랭 다 들어간다면서 1등 5,000개. 근데 그 다른 애들도 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BJ들만. 아프리카 BJ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든 거야? 어, 아프리카 와 BJ. 대박. 오 존나 거기서 1등 한 사람이 아프리카 5,000개. 타이틀이잖아. 1등 타이틀 갖는 거잖아.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많지. 왜냐면 잘한 사람 다 나오는 거니까. 어. 와 대박인데? 누가 1등 할 것 같아 여러분들? 하얀 눈길? 에이 월매 하얀 눈길 그리고 잘한 사람 존나 많어. 난 딱 느꼈지만 외국인들이 더 잘해. 지금 아프리카 한국인들보다도 그거 우물한 개구리야. 어. 지금 아프리카에서 뭐 누가 잘해 누가 잘하네. 이 우물한 개구리. 트위치도 잘하 사람 존나 많아. 트위치 누가 제일 잘해? 걔 코리아 아까 그 아까 댄 아 뭐였지? 인 그 한국에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런 그 사람인 어. 것 같아요. 그 댄 뭐지? 아 또 세파이프가 또 3이라는 게 감사합니다. 딘셉션 아유. 딘셉션 존나 잘해. 아 아까 또 에보모도 잘하고. 아 에보모 잘하고. 아 우리 311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이라는 게 고맙습니다. 블랙워크. 아니 트위치에서 배틀그라운드 1등은 몇 명 봐요? 모르겠어 그거는. 몇 명 보는지 모르겠어. 많이 봐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안 볼걸 진짜 뭐 페이커 같이? 에버모어가 존나 잘해. 2만 명? 와 진짜? 2만 명도 존나 많이 트위치에서 1만 명 보는 건 진짜 많이 보는 거. 아 근데 서세범님 알아요? 봤어? 여캠? 어 약간 나 귀엽다고 했다던데? 아 진짜로? 먼저 뜬금없이 네가 만약에 야 나랑 좀 소개팅 방송 좀 약간 철부니까 뭐 연락해서 하면 안 돼? 네가 만약에 가성은 시청자 수였으면 근데 방 100분간이었어. 솔직히 네가 시청자 수 많으니까 야 여캠들도 나한테 다 잘생겼다 그래. 나도 내가 잘생긴 거 나도 알거든 못생긴 거? 여캠 다 나보고 다 괜찮다고 나 훈남이라 그래요. 아 뜬금없이 날 얼면 언급했잖아 선생님이 귀엽다고. 와 근데 선생님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진짜 막 밑에 있었거든. 아프리카 BJ였어? 아프리카 BJ였는데 그쪽으로 간 거잖아. 근데 대박 난 거야? 그래. 원래 뭐였는데 여캠이었어 원래 뭔데? 여캠이었지. 귀엽게 생겼던데. 여캠이었어 선생님. 아 원래 다 아프리카 BJ였구나. 그래 맞아. 여기서 잘 안 맞으면 딴 곳으로 이적해야 돼. 아 이제 트위치는 보러 맞아. 없잖아. 보라 있어 지금도 몇 명 있어. 아 근데 거기선 인기 없는 거지 트위치. 그렇지. 막 별풍 시스템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아니 갓성은 형은 갔다 다시 돌아왔잖아 여러분들. 야 걔는 좀 너무하더라 진짜 거짓말 아니라. 뭐 유튜브 간 됐다가 트위치 간 됐다가 다시 돌아오다가 어? 어 아 맞아. 흥왕 그분이 지금 트위치에서 인기 많다던데. 누구? 흥왕. 영화랑 옛날에 맞죠 그분. 오메킴이랑 아빠. 와! 대시리가 1,000개! 1,000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뭘. 감사합니다. 고생했다고 쏜 거야. 대시리가. 대준 노벼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대시리가 누구예요? 아, 대시리는 세라고 있어요. 고생 막 많이 싸주죠. 아, 방송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세라 형이나 내 팬인 것 같아. 어, 아, 몰라. 지혜님이 선택하라 해. 근데 나는. 하나의 이유가 있어. 내 이유가 있어. 가짜 이유가 있어. 나는 철근님 문정도 왔으니까 저번에 맛있는 거 사줬으니까 가락시장 가서 뭐 약간 비싼 거 좀 많이 주는 거 사주고 싶고 그 방송도 내가 봤을 때 어 좀 사실 텐션도 떨어질 것 같아서 그 그래. 약간 두 가지 그리고 우리끼리 또 좋은 얘기도 하고 딱 그거야. 나는 그 이유. 철근님은 나는 솔직히 뭔가 준비가 안 됐으면 방송 못해. 그렇지. 어 왜냐 뭔가 이제 나는 뭔가 이제 이렇게 뭐 방송 구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재밌겠다. 지나가지마 그런 느낌이 일주일 동안 배그만 하냐?
아니 어. 배그는 이제 소소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같은 야망 같은 거는 뭔가 이제 주작이 있어야 된다거나 뭔가 이제 뭐 재밌을 만한 그림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떠오르잖아. 우리가 뭐 준비한 게 없잖아. 그치, 그치. 나는 그런 잔잔한 방송 잘 못하거든. 10개 감사합니다. 10개 감사드려요. 10개 감사합니다. 텐션도 많이 떨어졌고요. 배그해라. 그래! 아니 안 사도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뭔지 아세요? 그냥 방송하기 싫어서 면봉 주는 거야 지금 나한테. 그냥 밥 사고 싶다 이러면 면봉 주면서 방송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 아이 들어봐. 예. 나 혼자 배그하면 뭔 재미야? 내가 우리가 PC방 가서 한다니까 같이. 아이 그거 노잼이야. 그럼 여기 서윤이 껴서 해요. 서윤이. 아니 하려면 만약에 둘이 여기서 같이 해야 재밌겠지. 맞잖아요. 그건 맞지. 그냥 PC방에서 근데 여기에서 우리 집에서 이 둘이 여기서 아 직구 형 전화해봐. 아이 안 한다니까 이 형 지금 설지 염 약힌. 아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야. 이거 가정사 때문에 여러분들. 아 근데 오늘 나 직구 형이랑 통화했는데 오늘 토실장님 오신다고 했었어. 원래 오늘 점심에 나랑 같이 밥 먹기로 했거든요. 토실장님 오셨는데 가정사 있어고요 여러분들. 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우리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억지로 뭐 가수거나 이러면 앞으로 방송할 때 왜 방송하냐 흔들려 대볼 지금 또 우리 또 방송 못해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한 방이 나오잖아요 뭐. 치고 뽑기나 아 우리 삼남까지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깔끔하게 방송한 거예요. 어제 잘했지. 그래 더 끌었다가는 슬슬 나오고 여러분들 그냥 시간 안 뺏은 거예요. 그때 그냥 딱 보고 자는 게 맞았어. 여운이 있을 때. 그렇지. 근데 그것도 웃겨. 야망하면 뭐야 그냥 우리 처먹기만 할 거야. 그래요 맞아요. 야 우리도 사람이야. 어떻게 맨날 이빨 털어. 맞아 그럴 거면 그냥 방송 끄고 먹지 막말로 이런 얘기 나와.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가 또 수요일날 만나고 그다음 또 해설 있을 때 또 만날 거고 턴네사도 같이 만날 건데 너무 오늘만 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이 아니에요. 맞잖아 여러분들. 지혜 보면 일단 뭐 방송했다가 우리가 뭐 키면 키는 거고 안 키면 뭐 얘네들 뭐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좀 쉬려는가 보다 그러니까. 힘든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맞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개새끼가 어디다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왜 내 얼굴이 개새끼? 자 뭐야? 나는 내 방송에 나가서 방송 버튼을 내가 못 눌러. 그럼 이 새끼가 이제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돼. 그들이 추먹 치겠다는데 씨발 다 치잖아 씨발. 나는 씨발 나는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그럼 오늘 왜지 오면 깔끔히 얘기 듣고 일단 그래 왜지라도 물어봅시다. 나는 몰라요. 난 왜지로 가세요. 나는 몰라. 나 왜지를 따를게. 한다 그러면 하는 거고 나도 지혜님 말 따를게. 진짜로. 어차피 지금 이제 거의 도착했어요. 도착했어. 아까 10분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다 왔을 거예요. 다 왔어요, 여러분들. 여기 알죠? 한번 왔었다, 맞죠? 연필 주실 때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근데 어제 술도 먹고 하겠지 힘들긴 해. 맞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실제 혹시 여러분들 해설을 몇 시간 더 들었는데 진짜. 너만 잘 따르면 모두가 행복하다. 저희 집 서울이에요, 여러분들. 에이 또 여러분들 밥만 먹으라 그러면 또 10개 평가 감사합니다. 그래 또 노잼이라 그러고 또 그럴 또 그렇게 해 사인가입 감사합니다. 어차피 지금 말고 뭐 배그를 할 거면 여기서 한 명 더 끼워가지고 재미나게 뭐 수기를 끼운다든지 그렇게 해도 되고 재미난 그림 많아요. 오늘만 아니더라도요. 맞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아프리카를 보유하며 성자의 자유복리 증진 창달에 노력하여 야 이세민 씨발년아 너 맨날 다른 방에서 너 다른 방에서 맨날 이간질 하는지 너 뒤진다. 아얘 닉네임 커맨더 광주네. 이 새끼 납견이 출신이야 내가 알아. 저 새끼 저거 쟤가 맨날 다른 방에서 이간질 쓰는 애야. 맞지 너 아카 커맨더 광주 맞지? 나 알아. 쟤 아이디 보니까 딱 걔네. 맞아 쟤야. 맨날 제가 다른 방에서 이간질 하더라고. 어디야? 제 이름에?
SCL네. 지금 배그하고 싶은 거 너만 빼고 다 알아. 근데 택시 타고 있대 지금? 택시야 지금? 아,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빨리 와, 빨리 와. 5분 안에 와, 5분 안에. 설구 28년아 지드살년의 나라. 뭐라고요? 연보야 어떻게 올린 민심인데 잘 선택해라. 아이, 그 좀... 맨날 이래. 방송 아니면 그래, 나가지 말까? 뭐 민심은 중요하지 않아. 아니, 안 싸우는 게 중요해. 그래, 민심은 중요하지. 아, 저도 많이 깨달았잖아요, 근데. 민심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야. 좋은 방송이랑 똑같아. 근데 이제 시청자들 화 안 내고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진짜로. 근데 이게 결단은 용보승이 하는 거예요. 맞잖아. 아, 여러분들 저는 발언권이 없어요. 내가 방송한다고 발언권이 없어요. 그 방송이기 때문에. 결단은 연보성이 하는 거예요. 예? 나 근데 가만히 있을 뿐이야. 왜 이제 의견 들어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아 진짜예요. 여러분들 맞다니까. 높아지고 오늘 나름이 노예 벌칙 외안 지켜 맞아. 그거 뭐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오늘 내가 부산 간다 그랬었잖아. 나 진짜 아버지 부동한다 시대 있다고요. 그만해. 너희들 뭐 패드립 계속 할 거야? 아이씨. 진짜 싫어요. 아 진짜 문자 보내줄 수 있어요. 지금 누나 들어갔어. 누나 사람 새끼라고. 야 아빠가 그만하시네. 그거 알아. 금요일날 하신대잖아. 나름님은 어디 사세요? 인천. 아니 그분도 잘 먹어? 존나 잘 먹어. 아 진짜로? 진짜 존나 억지로 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먹구나. 이런 것도 해봐. 뭐 스타상으로 스타만 하는 게 아니라 지드살년의 나라. 거기서 뭐 진짜 폭파 잘한 여자면 4대놈도 내고 재밌겠다. 총기가 인방길 눈팅하고 배그 안 한다는 거야. 그 발은 내만 있는 거야. 준비해놨지. 아 이게 좋아요. 재밌겠다. 지드세 그거잖아 얘들아. 지드가 왜 죽어? 지드세 얼마 전에 감독 잘렸어. 아 진짜로? 실화야. 뭔 소리야? 나 바로 우리 옆집 사는데? 그랬다는데 감독 잘렸다는데. 아 우리 또 백의 배나 감사합니다. 아 또 백의 고맙습니다. 감독에게 목에 밥 넘기게 냅둬줘요. 그러니까요. 오늘 내가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하나서 준비해서 하고 오늘 철근님 재미 왔으니까 내가 지금 맛있는 거 있잖아. 와 미연장님 백의 고맙습니다. 라이다. 아이고 우리 또 미연진 누나 또 고맙습니다. 김어 딱 우리 감사합니다. 확실히 A 적힌 사람들이 진짜 많이 좋네. 많이 생겼어. 연보 팬들이. 진짜로. 그럼 지혜님 오면 마지막 인사하고. 아 이러면 또 나무라 이 새끼들. 유기 감사합니다. 아 그럼 약속해. 뭐 내일은 방송 오래 하기로. 내일은 나 약속. 여보세요. 내일 하루 종일 할까? 하루 종일 안 돼요. 아 나랑 얘네들은 나랑 상관없대. 당신이랑 계속 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내일은 나 많이 하고. 오늘 내 철근님 그러니까 다음에 근데 우리들이 많이 다음에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길게 할 수밖에 없어. 맞네. 왜냐면 먹방하고 그 조지명 씨까지 하게 되면은 맞잖아요. 맞네. 그죠. 맨날 처먹는 밥 배그하고 먹어련드라. 아이 근데 시켜먹는 건 진짜 맛없어 여러분들. 봐봐 안돼. 시켜먹으면 안돼. 거기 얼마나 막 안 좋고 그런데 몸에. 아 그러면은 처분이 그냥 부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마중까지 가줄게. 왜? 아 오늘 그냥 가. 내가 마중 나갈게. 아이 맞아. 그게 낫겠다. 알았어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방송하고 있어. 아 그래. 갈게.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아니 왜 자꾸 안 된다고. 진짜 왔잖아 씨발. 그럼 내가 끝까지 에스코트 해줘야지. 아니 에스코트 안 필요 없어. 근데 우리 나한테 왜 좋았어. 아니야. 계속 방송해. 그게 사람 도덕이 아니야. 사람 정이 아니야. 뭔지 알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사람 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방송하기 지금 힘든 거야 지금. 나한테 뭐라고. 아니지. 방송이 아니라 당신들과 같이 함께 하고 싶다 이거지. 진짜로. 우리 믿기 싫어. 너 말고 했지. 지금은 텐트스의 문자 알죠? 아 진짜 여러분들 오늘 그만해 미씨야. 아 저참 씨. 에이 원하세요 형님. 다음에 진짜 여러분들 배그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짜서 하면 되죠. 오늘은 보내줘 우리. 그래. 진짜 여러분들. 근데 확실히 배그는 직구 느낌 무조건 나와. 내가 형이랑 얘기해서 이번 주 안에 하는 걸로 철근이 부산. 그렇죠 여러분들. 인정? 인정. 오케이. 언제? 이번 주 안에 약속. 오케이 인정. 같이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인정. 오케이. 오케이 인정. 오케이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촬영. 해서는 수요일 날 하는 걸로 내일 또 연보성은 외집니다. 갔다 와 그럼 봤다 내가 방송하고 있을게. 오케이. 여보세요 시현님? 여러분들
제가 나갈게요. 오케이.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시고 일단 외주 왔거든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시작이니까 좀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 텐션이 떨어져서 그래. 해설하면 원래 텐션이 많이 떨어져. 프로 방송인으로서 그래서 방송하는 게 더 좋은 모습이 아니라 체력이 떨어졌을 때는 끝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더 해봤자 노잼밖에 안 나오고 기대감이 없어요. 내일은 차라리 지금 방송하고 체력을 올린 다음에 내일 꾸준히 만드는 게 그게 바로 프로 방송인입니다. 그리고 막말로 저를 여기서 방송 버튼 방송 더 해라 권한이 없어요. 내 방송이었으면 그냥 바로 방송 버튼 눌렀겠죠. 하지만 여기는 연무선 방송이에요. 저는 게스트입니다.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저는 진짜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다 얘들아. 좀 패드립 좀 그만 날려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의사랑 싸우고 있대요. 거짓말 아니라 의자한테 막 쌍욕하고 그런대요. 봐봐 얘들아. 봐봐. 아씨발. 아 나 진짜 굴 아니라니까. 이 새끼들이 패드립을 날리고 있어. 미친 새끼들인가? 봐봐 얘들아. 봐 아빠 중환자실에서. 아이고 형 진짜 귀엽네. 키우키우. 아 진짜 맞잖아. 봐봐. 알았으니까 바지 내려. 그 정도 대가는 치러야 보내준다. 봐봐. 아 진짜 맞다니까요. 메모장 안에 우리 누나라고. 아 나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 불하면 나 오늘 그냥 여기서 방송 할게요. 야 나 지금 방송 중이거든. 근데 아빠 어디 있는데? 아빠 병원에 있지. 병원 어디 있는데? 백병원. 아 백병원 어디 있는데? 아 개그 백병원 씨. 아니 그니까 백병원 어디 안에 있냐고. 812호. 아니 그게 아니라 그니까 병실이 어디 있는데? 병실? 812호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니까 그 중환자야 아니면 그냥 병실이야? 일반 병실. 아니 아까 중환자실이라며. 중환자실에서 엊그제 내려왔다. 어 알았다. 나 갈 거다 이제. 어딘데? 아 끊으라 일단 족 같으니까. 야 왜? 돈값하라. 아 이 새끼들. 야 얼마를 버는데 누나한테 돈을 빌렸어 또. 어? 얼마 안 빌렸어. 100 빌렸어. 아 이제 지혜는 일단 지혜는 앉아. 어 갔다 오세요. 아니 돈 빌린 게 아니라 이게 차리스값 차리스값. 아. 누나 명의로 내 차가 돼 있거든요. 지작건 거? 그래서 그래. 나는 이제 대출이 안 나와서 리스를 못 해. 그래서 누나 명의랑 나랑 공동 명의로 리스를 했어. 아니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얘들아. 일단 지혜 와서 지혜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아, 핑크로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빨리 와! 빨리 와! 아, 근데, 괜찮으신 것 같네. 그, 누나분, 누님분 목소리 들어보니까. 세계평가님 감사합니다. 얘들아, 생사가 달려있어. 몰라. 이게 잘못될 수 있단 말이야. 나 빨리 내려가야 돼. 진짜야. 아니 엊그제 중환자실에 내려왔잖아요. 불확한 게 아니라요. 아 빨리 와! 어 지금 뭐하냐? 아 똥 싸겠지. 나 너 진짜 아. 똥 싸? 어. 방송하고 풍으로 100벌 어서 누나 돈 갚자. 만약에 여기서 2만 개가 터진다. 그럼 방송합니까? 아니 내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같이 하는 걸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청소들은. 맞잖아 여러분들. 나 지혜 오면? 너도 지혜님이 선택하라 해. 만약 방송을 하게 된다 그럼 지혜님 걸로 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지혜님이 하는 거야. 우리는 만약에 저기서 하는 거고. 봐봐 앉아봐. 아
아, 네가 중간에 앉아. 왜 폭탄 돌리게 해? 아니, 자, 네가 말해. 뭐? 방송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오빠가 방송 존나 하기 싫다고 저한테 아까 전화하고 그랬어요. 이 새끼가 문제네. 아, 솔직하게 말해. 재미없어. 자, 솔직하게 말해. 진짜 우리 의견 필요 없어. 지혜님 의견 중에. 일단 밥 안 먹었죠? 네. 봐봐! 내 맛있는 거 사준다 했잖아. 아니, 근데 방송할 건 나 왜 불렀어? 어, 개화이 없어. 아니 뭔 개소리야. 원래 여기 오는 이유가 바로. 아니 근데 아까 전화로 뭐라고 했어. 스타일 그 스타 알았으니까 오늘 먹방 안 한다며 이러니까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빨리 쳐와 이랬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지금 민심 때문에 자꾸 불화까지 마. 원래 본사에서 끝나 바로 STR 그 다음 바로 가기로 했잖아. 그럼 원래 어떻게 하기로 했어? S 그거 뭐야 이거 중계하기 전에 우리 먹방하기로 했지. 그래 다섯 시 그거 안 한다며요. 그래 안 한다 그래서 안 갔지. 그래. 근데 오빠 스타 하고 있을 때 전화 왔지. 그래. 오늘 먹방 안 한다며 이랬더니 오빠 개쌍욕했지. 내가 언제 가? 아 나 빨리 오라고 그랬지. 네가 출마를 안 하니까. 먹방 안 한다고. 아니 그래 어차피 갈 거면은 나는 그냥 슬슬 이따 나와도 되는데. 아예 나 갈게. 내일 가. 배그 하고 가. 배달 인정. 아, 내가 맛있는 거 사. 아니, 근데 지금 네가 딱 정해야 돼. 아, 내가 내일 보내줄 거야. 일단 텐션 내려놔. 내가 피곤해 지금 가면. 어떻게 할래? 아니, 그러니까 방송 할까 말까 그게 중요한 거다. 내일 가든 안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야? 응? 어떻게 할 거야? 야구분 안 갖고 왔다. 난 돼. 난 있긴 해. 빠트리 다 닫았다고. 아니, 저 지혜님 이렇게 만약에 내 마음이 이거야. 그래도 지혜님이랑 철구님 왔으니까 제 의견 말해줄게. 제가 왜 안 불렀냐면 내가 저번에 얻어본 게 있으니까 회 좋아하잖아. 가락시장이 있으니까. 아니 왜 싫어해. 아 존나 잘 처먹다고. 아 진짜 왜 안 좋아하잖아. 랍스타 좋아해. 랍스타 먹잖아. 아니 안 좋아해 진짜. 아 하여튼 맛있는 거 내가 사주고 해서 끝나고 우리 같이 배그하고 또 좋아하더만 피처에서 배그 같이 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가면 또 안 좋아. 나도 부산 가서도 배그할 거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야. 난 이제 그런 마인드죠. 아빠 아파가지고 오늘 야 진짜 그만 아빠 팔아. 방송 끝나자마자 어제 저 너 강원도 가서 아프신 거야. 저 어제 방송하자마자요 잔력을 했는데요 연재 안 데리고 가는 조건으로 아침 9시까지 PC방 가서 배그하자 그래서 저 PC방 가서 배그했어요. 졸려 죽겠는데. 진짜? 네. 그래서 배그를 하고 있는 거 다 말해? 어 오버하는 거 봐. 진짜 찌질해. 말해 뭐? 그게 뭐야? 말해? 말해? 말할까? 오바 좀 하지마. 진짜 어떻게든 지하려고 내가 진짜. 왜 PC방 갔는데? 내가 말했지. 내가 밤낮이 바뀌면 여지 못 데려간다 그랬지. 그래서 PC방 안 가면은 내가 연재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오빠가 연재 안 데리고 가도 되니까 그냥 밤새고 우리 PC방 가서 오빠가 하자고 데리고 가. 아빠가 아픈데 네가 안 데리고 간다며. 그 내가 말했잖아. 아버지 아프신데 아버님 아프신데 연재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네가 됐다며 추석날 데리고 가자며. 그래서 밤낮 안 바꿔도 되니까 PC방 가자며. 야 내가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말 했지.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너 자지 말고 넌 그냥 밤새고 연습해. 그만해 이것들아. 무슨 패드립 가죽이야 여기는. 왜 자꾸 모든 게 뭐 다 패드립 같아. 아 정신이 지겨워. 뭐 연재 데리고 갈 거면은 밤낮에 아니 나보고 밤 자지 말고 밤새고 연재 데리고 가래. 난 자지도 말고 자긴 잘 테니까 차 안에서. 그 말이야? 그리고는 넌 뭐라 그랬어? 부산 가가지고 난 쉴 줄 알고 데리고 가는 거라고 가는 줄 알았어 아버님. 이거 근데 김유나랑 합방을 하겠대. 그럼 나랑 연주는 모텔에서 기다리래. 그 말이냐? 야 와. 아니 그럼 딱 정해. 외질이 정해. 아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아니 아니 이안 있어. 야방에서 우리 셋이 먹방. 외질 아이디로. 두 번째 정말 맛없는 음식 시켜 먹고. 여기서 오빠, 외질 나는 밥 먹고 싶어요. 나 원래 그런 거 좋아해. 외질 아이디로 여기서 배그하고 우리는 저기서 배그해서 같이 하는 거야. 다 네가 정해야 돼. 어. 다 대신 내 대신 다 좋아. 대신 내가 대신 내가 왜 그런지 알아? 나 솔직히 말할게. 혼자 있기 좀 심심해. 어 대신 내가. 아 좋아. 야방도 있잖아. 아빠 좋아. 야방 끼고 그거 타고 같이 부산 가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싫어요. 아 그거 알지. 어 그런데 내 그렇게 야방을 하고 싶으면 아니 나는 야방보다는 같이 이제 운전도 왔으니까 같이 밥 먹고 이제 이렇게 하자. 뭐 좋아. 그러면 웬지 방송키라 그래. 아 싫어. 웬지랑 다른 테이블로 하자. 그럼 니 혼자 방송해. 아 진짜 나 힘들어서 그래. 아 근데 힘들어서 그래. 진짜 힘들어서 아니, 그래. 아니 그냥 방송 안 해도 돼. 아 지혜님 전화. 니가 너 이거 채팅 다 신경 쓰지 마. 그냥 와 뭐야! 100개 아이고 얼씬 100점 선물 그냥 끝나고 그냥 그러면 끝나고 아이씨 그럼 끝나고 그냥 같이 뭐 잠깐만 배그라든가 1번 1 방송 키고 배그라고?
1번 자 말해줄게. 자 선택까지 되게 많아. 잘 들으세요. 일단 1번 방종하고 맛있는 거 먹고 PC방 가서 그냥 우리끼리 셋이 꿀잼 배그 방송 방송 신경 안 쓰고 봐봐 1번이잖아 봐봐. 근데 그럼 이제 좀 챙팅챙이 뭘 하니까 근데 2번은 여기서 먹방 맛없는 거 존나 맛없는 거 지금 배달도 안 돼 시켜 먹고 지혜님 아이디 걸로 한 다음에 그냥 존나 힘든 텐션 떨어진 상태에서 배그 우리들은 목도 목소리도 안 나와. 아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어. 지금 오빠 아니 오빠는 뭐야? 오빠는 지금 바로 부산 내려가자요? 어? 아니지 내일 가야지. 이 오빠는 아니 우리 안 보내겠다는 거고 오빠는 오늘 버틸 거. 아 내가. 그러니까 둘 얘기해봐. 엇박이야. 어. 얘기해봐. 밤에 가면 피곤해. 나 부산해? 어 3번 부산해. 기타 하면서. 잠깐만. 좋아. 내가 방금 버튼 누를게거든. 어. 내가 일단 누를게. 어. 내가 누른다. 어, 내가 욕 먹는 거 아니야? 누른다. 아, 잠깐만. 누르지 마. 어, 잠깐만. 잠깐 누르지 마봐. 잠깐만. 근데 어디야, 아까? 아, 딱 말해. 하면 해. 야, 해. 뭐라는 너희들 내가. 그럼 돼. 어, 알겠지. 어. 이따 해. 어. 좋아. 됐지. 아 뭐 어쩌라고 그러면 나보고 그럼 내가 내 거 켜봐 그러면 야 자 얘네들이 내 방송 보고 싶어서 키라 그래? 둘 보려고 키는 거지? 근데 니네 사라지고 나만 방송 켜가지고 해봐 어? 그럴 건 왜 키냐고 욕하지 자, 아 씨발 어떡하라고 자 답 나왔다 뭔데? 그냥 야방으로 먹방하자 지은이 걸로 인정? 그거 싫다 이거지 근데 아 오케이 그렇게 가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 어차피 안 키거나 어차피 키거나. 어? 그치. 근데 어차피 켜도 내 걸로 키겠다 이거잖아. 어. 그 우선 방종해. 방종하고 얘기해.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왜 질이 이랬어? 왜 질이 이랬어? 제가 말했어요. 아! 아! 키지 마! 아! 내렸어! 아! 제가 말했어요. 야, 앉아, 아! 제가 말했어요. 아! 제가 말했어. 야! 야! 제가 말했어. 미스테리 할래. 아니 나 미스테리 할래. 아 일단 방종할래. 잠깐만 나 미스테리 할래요. 자! 제가 말했어. 말했어. 난 영상으로 방송으로 미스테리 할게. 어, 아 잠깐만 둘이 저기 가서 저기 비누 줍고 있어 그럼 난 미스테리 할게 어 난 끼고 싶지 않아 네 존재 자체가 미스테리야 아, 어. 아니 아니 그래 그럼 자. 네가 자, 좋아 따라와. 좋아 아 여러분들 아 좋아 난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어. 내가 말할게 자 여러분들 지금 좋습니다 제가 욕받지 않게요 어. 일단 끄고 우리끼리 말하고 어, 오케이 말해도 안 낀다 안 낀다 그럼 그러면, 얘가 안 낀 거야 그러면 그럼 얘가 안 낀 거야 안 낀다 그러면 일단 욕하세요. 어. 어. 일단은 킨다고 생각을 해. 어, 오케이. 킨다고 생각을 해. 어. 됐지? 킨다는 거. 어, 킨다는 거 봐. 어, 킨다는 거 봐. 나도 키고 싶어. 어. 제일 중요한 거. 자, 나도. 자, 우리 청자의 약속을 지키는. 자, 됐죠, 여러분들. 아, 왜 꺼? 난 키고 싶은데. 자, 일단 끄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왜 그래? 어, 자, 일단 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끄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여보선 그 사리그 방송하는 거 많이 들어봐주시고.